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 레미하고 같이 좌대낚시 하러 왔어요. 아들이 밖에 춥다고 선장님께서 선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선실 안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부흥호 좌대에 왔습니다. 일단은 낚싯대를 렌탈을 두 대를 했고 아들내미 채비 먼저 해주고 아침을 먹어야 되겠어요. 한번 클린치 노트 꽈배기 매듭으로 한 번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 핀돌이까지 묶어놓은 그 채비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5, 40 이 정도 되겠네요. 미끼는 오징어, 꼴뚜기, 지렁이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꼴뚜기로 먼저. 오, 안 녹았네. 그러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지렁이를 한번 그냥 대충. 누구야? 아들. 내꺼? 응. 인터넷을 보니까 겨울에는 가 쪽으로 없고 중간에 캐스팅을 해서 살짝 시끄러워야 된다고 하더라고. 자, 사모추에 사모찌 이렇게 맞춰져 있네요. 몸이랑 먹을 것만 사왔습니다. 이건 이거 홀로라인데. 이 원줄이 조금 엉켜있네요. 뭐 캐스팅을 얼마나 멀리 칠 건 아닌데 원줄이 엉켜서 포머가 돼 있으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조금 앞으로 해서. 아까는 오징어 염색한 거 달았어.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할래. 그래? 아들, 라면 먹자. 밥을 볼게. 아니, 이거는 예쁘게 선물해봐도 돼? 응. 자, 이게 전투식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당기는 게 레버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잡아당겨주면, 지가 알아서 끓어요. 이렇게. 저는 소고기 덮밥. 아들은? 아들, 너 짜장 갖고 온다고 그랬더니 짜장 아니네? 제육 덮밥? 둘 중에 안 매운 걸로 먹어. 이렇게 하고. 한참 끓고 있네. 일단, 아들네 아침부터 해결을 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오징어가 안 무나? 아들 저거 한 15분 있어야 돼. 저거 끓을 때까지만 들고 있자. 아직 입원은 안 하셨는데 있는 물고기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아닌가 봐. 빨간색. 아빠도 꿀뚜기 하나 쓸까? 짝밥 한번 해볼까? 짝밥? 응? 오징어랑 지렁이랑 같이?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았던 적이 있긴 한데. 뭐 미끼 여러 종류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방학을 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낚시 한번 왔는데 찌맛 보러 왔습니다. 찌 눈맛. 아들 잠깐 거들어. 라면은 다 익었겠다. 자, 여기 앉아. 감사합니다. 저 이거 딴 데 떠치면 안 돼? 왜? 보니까 약간 왜 엄마 맛있게 생겼잖아. 아니! 보니까 약간 이상하구나. 야, 그러면 안 돼 엄마 낚시꾼이. 뭐 아빠 거? 응. 일본에서 이기자. 이건데 약간 면이 푸른 거 같기도 하고. 면은 불어야지. 저기 쓰레기통. 불어야 돼? 아들 왜 불어야 돼? 오, 적당한 것 같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미역이 많지? 응? 아니야, 적당해. 아, 그래?
잘 먹겠습니다. 발열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발열체 사이에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데피는 거예요. 얘는 한참을 넣더라고요. 이게 이 박스 채로 핫팩이 되더라고. 오, 밥은 잘 됐다. 아들 야채가 맛있겠지? 너무 맛있게 생겼어. 자, 아들 나중에 라면을 같이 먹어. 응, 그럴까? 한번 먹어볼까? 괜찮아? 어, 많이 맵진 않아. 약간 어, 물 많아. 오, 진짜 뜨겁다. 소스 이거 저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3분 요리? 아들이 이거 먹어라. 이거 안 매워 보이지? 근데 여기 버섯. 버섯? 버섯. 매워도 그거 먹을 거야? 응. 근데 이것도 유튜버리야. 오, 이렇게? 그치? 어. 따뜻해? 밥? 어? 응, 까방. 여기 볶은 김치가 있네. 그니까. 근데 자. 나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일단 시식. 오, 뜨겁다. 괜찮네. 맛있네. 겨울에 밖에서 따뜻하게 먹기에는 진짜 한 끼는 훌륭합니다. 이거 해만 뜨면 날씨 진짜 좋겠다. 진짜 아직 해가 안 떴어. 아들 오늘 여기다 한가득 잡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진달 세 마리씩만 딱. 오케이? 그럼 해보는 거야. 응.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지. 희망을 가지고. 야, 육고기 말고 마. 우리 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어? 안 걸렸다. 응. 지금 여기 호지에 저기 없나 봐, 물고기. 좀 이따 9시인가? 오늘 방류 타임이? 미끼를 바꿔봐야 되겠어. 아빠도 꼴뚜기 한번 해볼까? 아들 미끼는 스스로. 내가 낄게. 응. 이거 가짜 꼴뚜기는 아니야. 진짜 꼴뚜기. 나 어디가 어, 네가 알아서 임마. 거기 있잖아. 어, 찾아봐 일단. 손에 묻는 거 감수하고 끼워야지. 바늘 잘 잡아. 아들 그리고 수건 있어 여기. 그래 바지에 딱 닦지만 마. 나중에 비린내나. 예, 사장님. 둘 다 입어시. 네, 6만 원. 아, 원래 미끄러운 거야. 네. 고기 들어갑니다. 아들, 빨리 와. 아빠 가야죠? 아, 아빠 조심해줘. 아, 됐어. 뭘 빨리빨리요. 됐다. 고기 들어갑니다. 방류 타임이야. 아이고 그럴 필요는 없어. 아, 중앙은 여럿이 더 던지는 거야. 그냥. 흥분하지 말고. 오늘도 잘 나올 것 같아. 야 아들 해 뜬다. 일도 안 풀고. 아, 몸개그. 몸개그에서 몸개그. 어? 야, 이거 자꾸 파만 한다. 날려놓은 줄이야, 그런가? 방류다. 와, 대박. 아들한테 간다. 방류량이 뭐 장난 아니네. 잡으셨어. 그래 방류빨이 있는 거라니까. 이때 아니면 못 잡아 아들. 오, 잡았어.
와, 크다. 먹자마자 바로 먹는데. 이야, 씨. 되게 큰 거 넣어주셨네. 한 마리는 잡힐 거야. 어. 한 마리만 잡자, 아들. 와, 크다. 뭐, 3자 이상 넣어주셨나? 야, 사장님 아저씨도 중간에다가 더 넣어주시지? 자, 아빠 왔다. 어, 입질 많아 왔어. 땡겨! 어, 잡았어! 와, 치사하게 아들이 먼저 잡네? 오, 이야, 야, 들어. 대박. 크다. 와, 야, 너 후킹 제대로 했다. 예. 손맛이 어때, 아들? 진짜 약간 후두둑, 아니, 후두둑이래. 약간 후두둑 있지? 진짜 손맛이. 어, 아빠꺼. 기다려. 아빠꺼 입질했어. 입질했지? 아빠꺼 입질했어. 아, 이거 뭐 살짝 울고 있나? 와, 크다 사이즈가. 이봐. 오, 이상하다. 아빠가 쏙 들어갔는데. 그렇지. 오, 이야. 이야. 오, 저거 엄청 크다. 비슷한데? 와, 야, 이거 제 큰 거 같다, 이거. 야, 대박이다, 이거. 35 되겠다, 35. 와. 어, 와, 묵직하다, 진짜. 이거 안 내려가, 이거 풀어줘. 어, 안 내려갈 땐 아들 잘 봐. 긴장하지 말고, 안 내려갈 땐. 어? 아니네. 봐봐, 안 내려가잖아 제가. 응? 왜 저기까지 밀렸냐? 아, 이 면사가 밀려왔구나. 아, 그래서 안 내려가. 어, 잡아봐. 꽉 잡아. 어? 실을 잡아. 아, 터진 거 진짜. 꼴뚜기네. 에이, 늦었잖아. 형 밀렸을 때 아예 저리 못 갔다. 와, 아들, 우리 오늘 목표 달성했어. 나도 이제 곧 또 잡힐 거야. 와, 크다. 와. 예. 아들, 꼴뚜기 있었어? 나 꼴뚜기랑 오징어. 와, 사이좋게 한 마리씩 잡았다, 우리. 이게. 어? 아들. 이야, 이 자식이, 이거 너 아빠보다 더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 야. 에이씨, 축하.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 괜찮아. 어.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릴링 할 때, 그, 릴 감을 때. 아, 천천히 감아야 돼? 어, 긴장하지 말고. 괜히 놓칠 것 같아서 빨리 감았더니면. 낚시는 긴장하면 손해야. 아, 그래? 어, 그럼. 이거 또 잡는 기술이 따로 있나? 아니. 없어? 좌대는 알아서 지가 물어줘. 그래? 응. 얘가 물어줘, 땅이 이런 거야. 딱히 큰 기술이 필요 없어. 아들 거 한 3m 정도만 맞췄거든, 아빠가? 응. 혹시나. 지금 방류했으니까. 떠 있을지 몰라서. 자. 감사합니다. 응. 수심이 안 맞았고. 4.5m. 우와. 다 괜찮아. 안 엉켜. 에이, 아빠 안 엉켜. 엉키면 아빠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아들, 낚싯대 갖고 이리 와봐. 아니. 수심 좀 다시 맞추게. 저 아직도 고기는 있어, 아들. 와, 겨울이라고 해도. 저 중에 꿀자리였네. 아니야.
일단 방류하면 물고기는 돌아. 돌아? 어. 나 중학교 때 내가 한번 던져. 응. 네가 많이 던져도 아빠 풀어줄게. 물이 안 흐르네.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아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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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자 이제 채. 그렇지.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자 잡았어. 긴장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들어올려. 어 됐어 됐어 됐어. 일로. 오오오오. 방식 있다. 기다려. 아저씨 옆에 아저씨랑 엉켰어. 일단 고기로 빼야 되겠어. 아니 이거 물어 드릴까? 야. 왜 네가 사고 치고 네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들 열 마리 채우고 드려. 야 아빠가 막 뜨끔하잖아. 네 고기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두 마리 채웠어. 내가 두 마리 채우고 아빠. 어. 아빠 큰 거 한 마리. 잠깐만 수심 좀 볼게. 어? 아들 면사 어디 있냐? 면사 하나 저기. 또 저기까지 왔어? 풀러봐. 풀러봐? 어. 나 이것만 하고 장갑 좀. 감어. 감어? 감어 감어. 아직 있어 고기가. 아니다 대표님 장갑 안 낄래? 왜? 너 오늘 목표 세 마리라 그랬지? 어. 두 마리 잡았지? 달성했네. 아니지 마. 너. 아니지. 아유, 셋이 손, 아니 둘이 손 잡으려면 여섯 마리 잡아야지. 아빠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둘이서 여섯 마리지. 아빠 내 거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 참. 잡은 거는 내 거지만 아빠 네. 아빠의 앞 접어요. 존심을 건들지 마. 잡으셨어. 아까 아니야. 자리를 뺏겼네 우리가. 자리는 어디든 다 좋은 거야 좌대는. 자리 탓하는 사람이 실력 없는 거야 아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탓은 할 필요가 없어. 엉키지 않게 멀리도 던져보고 가까이 던져보고 하는 거지. 다시 던져야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뭘? 내발대.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그냥 오 얘기를 했는데. 응? 내가 가난하긴 줄 알고? 아빠 눈에는 아직도 애긴데. 봤어? 아들? 어? 아빠 물었네? 응. 오, 빠진 줄 알았구나. 오, 요건 작다. 오, 안 작네. 안 작다. 2대2다. 아니, 대결로 하는 말 없었잖아. 아니, 암튼, 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니, 아빠가 대결 하자는 말 없었잖아. 자. 마리씩 아들 줘봐. 아빠 그럼 얘기할래? 응? 세 마리 움직이는 사람인데. 됐어 엄마. 이 사람 아빠 먹기. 야 너 아들이 돼서 아빠 딱꿍 때리고 싶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응. 만원 내기 하자. 만원 내기. 나 만원 없어. 야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실 만원 있긴 한데 돈 내기는 싫어. 그건 노발이. 돈 게임. 아빠 그건 괜찮아. 안돼. 내가 엄마한테 뗐어. 싫어. 자, 내가 안 한다. 아빠 내가 안 한다니까? 1인당 3마리? 이따가 점심에 12시인가? 그때 또 방류해 주시거든? 그래?
9시 40분. 9시 40분밖에 안 됐어, 아들. 확실히 안 밀려서 온 건 맞네. 금방 왔지. 이따 갈 때도 또 안 밀릴걸? 어? 아들, 아빠 그 입질 없다. 이게 물고 가는 거야, 이게. 파이팅! 까지 하는 거고. 허허, 예. 어허, 이런. 설 걸렸어. 설 걸렸어. 설 걸렸다고. 설. 그니까 이사해. 아니, 아니. 설 걸렸다고. 설이 뭐야? 아, 그러니까 확실히 확 박힌 게 아니고. 입술이 박힌 게 아니고. 제대로 안 걸리는데, 설마 안 걸려? 끝까지 괜찮아 근데 IQ 낮아가지고 또 물어. 뭐? 응. 와, 내 머리가 꽉 찬다. 아들 기다려. 채 그렇지.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아, 놓쳤다. 네. 그래. 바로 그걸 톡 앞에 다시 해가지고 해봐. 그래? 바보 녀석들이 또 물 거야? 아빠도 입질했었어.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제? 에이, 됐다. 사실 이거 한 손으로 해도 풀리는 거였구나. 조금 기다려보자 이제. 오호, 아들 기다려. 채. 그렇지. 확 채야 돼, 칠 때는. 아, 그래? 어. 확 채야 돼. 거봐. 너무 길은 것 같다, 밑에가. 왜 나만 물지? 모르지. 야, 아빠도 좀 물어줘. 야, 니나 자꾸 그런 얘기 해. 여기 바로 앞에 있나 봐, 거기. 금방 쑥 들어가네? 폴링 바이트라고 하는 거야, 내리자마자. 떨어지는 거 보는 거. 야, 왜 니 것만 문이야? 기다려. 기다려. 팍! 팍채!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어, 오, 크다. 크다. 오. 와, 크다. 이야야. 이야, 이 진짜. 너 뭐냐, 이거? 오우. 아빠. 어? 아빠도 어복이 길러봐. 뜰 때 떴마, 그래. 내가 이긴 걸로? 응? 내 새물이 잡아서. 오우, 야, 너 후킹 제대로 했네. 미끼 확인해봐. 와, 크다, 저거. 총 5마리 잡았네, 합치면? 와. 아들. 선물이 꽉 차네, 진짜. 아들 자리 아빠가 좀 뺏을게. 어, 아빠 그럼 나랑 자리. 아니야, 거기다 내려. 그래? 응. 자리 탓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아빠가 자리 탓하네. 예, 그러게요. 그대로. 아, 이 녀석이 어복이 좀 있습니다, 얘가. 아들, 응? 너, 지가 밀렸다. 지가 밀린 거야? 나 가마? 줘봐. 수심이. 아, 이거 우럭들이 잡히면 우럭들이 심심 떠가지고 그것 때문인가? 아빠도 좀 잡아줘. 뜰 때 떴나, 그래. 저대는 수심이야. 됐어. 오늘 아빠 목표 이루겠네. 작은 마리 잡는 거. 내가 대신 해줄게. 자식아, 아빠 한 마리 더 잡으면 내 목표에 달성하지. 동점이야. 야, 근데 너 진짜 커 저거. 내가 제일 큰 거 잡은 거. 어, 4자면 안 돼도 35는 돼 있다. 뜰채로 뜨신다고? 우럭이 떠있나봐 이제? 떠서 도나보다, 아들. 떠서 도나봐. 야, 세 마리나 잡고 뭐 뭘 더 바래. 세 마리 잡아야지 내 목표가 달성하는 거고 아빠는 나랑 아빠랑. 야야야, 아빠는 이따가 수원 좀 오르고 활성도 오르면 그때 돌릴게요. 그때 미끼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 수신 맞추고 그런 거? 아, 왜? 뭐,
네가 지금 살짝 검... 줘야지 내가 그때 지 아쉬우면 그래도 낚시는 좋단 말이야. 응. 아들놈이 혼자 세 마리 잡았어. 짜증나. 난 두 마리. 성태가 제일 큰 거 잡았어. 어복 있는 놈 데려오는 게 아닌데. 세 마리 잡았다고 얘기해. 얘기했어 벌써. 제가 세 마리 잡았다고 얘기해달래. 재밌게는 틀린 거 같아. 나 두 마리 밖에 못 잡았어. 내가 이거 어망에 담긴 거 찍어서 보내줄게. 제일 큰 거 내가 했다고. 시끄러워 넌. 아 시끄러워. 진짜 반짝해갖고 열심히 하면 우리 잘하면 열 마리 잡아갈 수 있겠다. 그러게. 그치? 아빠 다섯 마리 나 다섯 마리. 너 아들 두 마리 아빠 세 마리 잡으면 열 마리 되잖아.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나온 거 같아. 아들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 됐어. 팍채 그렇지. 아 놓쳤다. 아 팍채지. 아 내가 진짜 세게 쳤는데 이게 약간 풀렸었어. 아 그래 잘했어. 미끼 확인하고. 미끼 확인하고. 됐어.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여기 뭐가 나오긴 하네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 근데 코너에서 나온다 계속. 낚시 많이 해봤어? 네. 미끼가 할 줄도 알고. 작년까진 못했는데. 좀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네요. 그래도 꼬마 조사 치고는 엄청 잘하는데 미끼 안 되면 미끼가 할 줄도 알고. 어복이 좀 있어 이 녀석이. 야 이상한 꼈다. 그냥 이렇게 껴도 되지 않아? 아 해봐. 너무 많이 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넓다. 해봐. 일단 물을까. 우럭이 너처럼 욕심 많으면 물겠지. 물고 쏙 안 들어간다 겨울이라 그지? 천천히 내려가는 갈지처럼. 그치? 원래 쏙 들어가야 돼. 내 손맛도 있고. 야 또 해주신다. 옆으로 좀 더 봐. 방류하신다. 한 마리 아빠가 수신 맞춰줄게. 괜찮아요. 자 저기 하면. 자. 바로 물어보지. 아니 난 여따 할래 아빠. 우와 거의 바로 잡으셨어. 선수는 다른 게 선수는. 오. 그다. 봤지 아들. 저렇게 그렇게 하는 거. 빨리. 예. 아니, 바보. 오, 다 받아왔어. 오, 크네. 야, 크다. 시커멓다. 내 목표 달성했어. 올 거야. 기다려. 아들,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와. 아빠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자, 꼴뚜기. 아니, 하세요. 아무 데서 하시면 되지. 하고 있네. 야, 심심할 만 하니까 또 해주시네. 와, 아빠는 이따 12시까지 기다리는 줄 알았어. 그건 모르겠어.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보고 왔는데. 와 이렇게 자주 해주시네. 나 잠깐만 나 미끼 좀 한번 빼볼게. 그래. 내가 너무 덕지덕지 붙여놨거든. 아까 저기서 완전 파티 났는데 파티. 파티? 아빠 도와줘?
왜 또 있을까? 기다려봐. 아빠. 응? 여기 이제 내 자리할래. 오, 힘쓴다. 힘쓴다. 뭐가? 오, 진짜 크다. 응. 와, 크다. 아들. 아, 이제 내가 잡을래. 어, 그래. 줘봐. 아빠, 수심 좀 맞추고. 와, 우리 저승이 진짜 우리 배불리 먹겠다. 오, 배불리 먹겠는데? 여기서 바닥에 바짝 붙이고 있어. 응? 요 정도에 많아? 저쪽에 추워서 많아? 어. 아, 왜 나는 안 잡히지? 지금부터 랜덤이야. 누구한테도 넣을 수 있고. 그래도 아빠한테 질 수는 없지. 몇 마리냐 우리? 내가 총 네 마리쯤 잡았으니까 아빠도. 하나, 둘, 셋, 8마리. 다섯, 여섯, 7마리야. 7마리야? 아빠 4마리, 너 3마리. 아니지. 아, 네가 4마리, 아빠 3마리야? 어. 치,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있었나? 내기할래? 1,000원 뭐, 내기? 굳이 뭐 내기, 너 내기 싫다며. 1,000원. 1,000원은 괜찮아. 1,000원도 사행성은 맞는 거야. 아빠는 사실 찌 못 봤어. 진짜? 어. 막 손에 있지도 왔어. 아니? 물 속에 허연 게 막 배가 막 보이고 하길래 뭐야? 봤더니 아빠 찌가 막 움직이고 있었어. 지금 수심 2m도 안 돼. 아들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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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찌가 떠 있네. 아, 나 괜히 기대했잖아. 사장님, 저거 잡은 거 등따기 이런 거 해주시나요? 등만 따드린 거 손질은 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잡고 그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비용 지불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해드릴게요. 원래 마리당 1,000원씩 들어가는 거. 아, 그래요? 그냥 해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따는 언제 정도? 이제 고기 들어갈 시간 됐으니까 고기 들어갈게요. 아, 예, 예. 아들, 우리 3마리만 더 잡으면 10마리야. 어? 3마리만 더 잡으면 10마리야. 들어갑니다. 사장님 아저씨 또 오셨다. 아들 들었어? 어. 자, 부흥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치즈 한번 해주세요. 치즈. 예, 예. 아들 화이팅. 알겠어. 아들이 두 마리 아빠가 한 마리 잡으면 딱 열 마리다 우리. 아빠가 두 마리 잡아 내가 한 마리 잡아. 에이 뭐 그래. 이럴 땐 앞으로 살짝 던져놓고 있어. 살짝 던져놓고 있어. 와, 보신다. 아, 이쪽으로 올 거야. 저쪽에 누수면. 와. 호호호. 아들, 화이팅! 자, 기대합시다. 오, 늦자마자. 늦자마자 잡으셨어. 저기 사장님 아까부터 잘 잡으셨어. 그래? 응. 와, 크다. 어떻게 방류 하자마자 나오지? 아들 수심을 조금 띄워야 되나 보다. 아니. 아들 거는 그렇게 했고, 아빠는, 어? 온다. 기다려. 채! 그렇지. 예. 일단 아들 한 마리 했어. 예! 이쪽. 와. 크다, 커. 너 진짜 오늘 어복 터졌다. 예! 아빠 이제 두 마리 잡아. 알았어. 네가 잡아야 돼, 아들. 어, 오늘 네가 어복이 좀 있어. 지금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데? 어. 어? 아, 이건 큰일 났네. 부러졌어. 낚시판. 와? 낚시판이 부러졌어. 아빠 찌 보고 있어, 아들.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응? 아니야, 골든타임 꽤 길어. 한 20분 정도. 응, 다 볶았어. 아빠, 저쪽이 시켜 먹는 것 같다. 어, 괜찮아. 이제 물고기 진정되면 가위로 올려. 우와, 크다. 어, 거기다 내려. 안 돼. 이제 각각 한 마리씩만 잡자. 한 마리 왔다, 아빠. 에? 아씨. 애들이 막 물었다가 나서. 아니야, 아니야. 살짝 물고 있는 거야, 살짝. 어? 나 이끼로 왔어. 기다려, 기다려. 이거 내가 할 거야. 어? 그러네. 아이고, 이거 너무 좋겠다. 엉켰어, 엉켰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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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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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감았어요. 나 잡았는데? 어, 감았어. 계속 감아. 벌써 있어. 내가 잡았는데 아빠가 엉킨 거잖아. 그래. 아, 두 마리 잡았다? 어. 이제 열 마리야? 아니지? 여덟 마리지. 아, 아홉 마리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아들, 저 집게 갖고 와봐. 아빠가 잡았는데 여기 위에 걸려가지고 엉킨 거지? 아니 내가 잡았는데. 응. 자, 기다려. 이야, 오늘 너 어묵 끝내준다. 예, 나 아홉 마리다. 아니 내가. 에이, 아빠는 아들이랑 엉키긴 하고. 아빠 세 마리 잡고 나 여섯 마리 잡았다. 예. 조금만 풀러볼래? 지금 바로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러게. 이제 열 마리 채운데. 어, 그러면 아빠 거 끊을게. 괜찮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류해 주신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어, 아들. 네? 아직 고기 많이 있어. 아빠 엄청 많이 있었는데.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야, 아들한테 줬네. 아빠가 지금 한 마리 잡아도 내가 이거 제가 여섯 마리 잡았거든. 아들, 그래도 우리 1차 목표는 여섯 마리였는데 잡았어. 내가 여섯 마리 한 번에 잡았어. 그러고 2차가 열 마리였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네. 일곱 마리에서 두 마리 더 잡았는데 아들이 다 잡았어. 젠장. 다음에 혼자 와야 되겠어. 안 돼. 아들 신났어. 알았어. 아빠 다음에도 같이 와. 알았어. 가장 앞에 일단 무조건 나랑 같이 해야 돼. 내가 근데 아까 여기 해보니까 별로 안 나오더라고. 열심히 안 했나 보지. 열심히 해봐. 나한테 줬으면서. 참, 저긴 네 자리 운이거든. 바로 밑으로 내려봐. 오일이 뭔데? 아빠 오일이 뭔데? 사장님께서 이제 저쪽 자리로 가보신대. 이제 바로 안 나와요 이제. 나 저기서 나면 나 저기로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 아빠 찌찌찌. 응, 찌찌? 아빠 찌찌? 아니? 저거 뛰어가야 돼? 집에까지? 아,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왜 안 나오니? 자, 잡혀라. 너 지렁이 달았어? 응? 오징어 아니야? 지렁이가 아니야? 아까 꼴뚜기랑 그거 달았잖아. 오징어? 아, 지렁이? 어, 지렁이. 어. 근데 꼴뚜기도, 지렁이랑 꼴뚜기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상관없지. 내가 다 해주는 말이지. 어? 아닌가? 아빠. 응? 아빠 여기 구석에 오락이 많이 있었어. 구석에 오락이 있었어? 어, 나 진짜 봤어 내가. 어, 그럼 떠서 다니나 보네. 아들, 일찍 갈까? 어? 일찍 가? 일찍 뭐? 일찍 갈까?
버젓고 할 거야? 응. 어, 그래 알았어. 몇 번 한 말을 그렇게 왔어. 오? 오? 물었어? 물어 있었어? 응. 그러니까 여기 우럭이 있다고 진짜. 오 컸어 되게. 그러니까 여기야. 어 구석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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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워 치워 낚싯대. 야 이 이건 네 먹이가 아니야 엄마 이거 이거지. 그래 그래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어. 어이 이거 왜 안 먹냐? 야 먹어봐. 일치 없어요? 와 입에 갖다 줘도 안 먹는다. 배에다 걸려봐. 아가미 딱. 어 진짜. 일치 없어요 뜰채? 아이. 내가 야 뜰채를 거기서 찾지 못해. 아까 여기 구석에 있던 쟤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질 않나 봐. 나 잡아봐라 하는 건가 봐. 알아서 했던 걸로 된다. 어, 포즈 떠주시는구나. 깰라고 그러신 거죠? 예, 예. 조심해 조심해. 자, 김치. 등에 살짝 넣으시고, 와. 확실히 저보다는 프로페셔널 같은데? 고구마 사장님 드세요. 살찐 드시고 등으로 쭉 주셔서 예. 저도 제가 찍는 거를, 아니 제가 손질하는 걸 담아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시죠? 한 마리 10초 걸립니다, 10초. 팔찌, 큰 팔찌, 대가리, 벌리시고, 바로 합니다. 11초 걸립니다, 11초. 이야. 마무리 손질까지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깨끗해다. 뭐 쪄먹어도 이런애도 안 나. 여기 이거 이슨이 지저분하잖아. 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예. 이 많은 사람 어째. 그렇지, 그렇지. 어째. 원래는 칼집 내주시면 하긴 칼집만 내주셔도 일반 사람들은 잘 칼집 내는 걸 잘 못하시니까. 못해요. 예, 그럼요. 벌써 손질이 다르시던데요. 저도 우럭 손질은 낚시꾼이라 좀 할 줄 아는데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여기 솔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그걸로 마무리 손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날씨 추우니 예, 예. 고맙습니다. 사람 많을 때는 못 해주지. 예, 고맙습니다. 아, 날씨니. 예. 손질 순식간에 해주시고. 이거 집에 가서 좀 간이 예. 거의 좀 맞아. 간이 없으면 또 고기도 맛없어. 아이 고맙습니다. 왜 입질 안 썼어? 안 왔어? 안 왔어. 이제 접어. 싫어. 고기 먹자. 아빠 항상 불 조심하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신한테 아빠가 참패했는데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걱정돼서. 아 걱정돼서? 그럼 죄송합니다. 다 익었나요? 어. 아유. 얌. 얌. 먼저 먹어도 돼요? 안 되겠지? 먼저 먹어도 되는 거. 굶는 사람에. 먼저 이거 드세요. 아니야. 굶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좀 찔리지 마. 어,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어, 돼. 어, 감사합니다. 어, 식으면 맛없어. 어, 좋네요. 어. 정신이 없어? 어, 좋네요. 사진 어. 찍었어요? 예? 둘이 사진 찍었어요? 예, 예. 아, 너 죽었네. 뭔 말인지 모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부럽다. 고3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집에 있는데 뒹굴뒹굴이야. 가자 그러면 필요 없어. 너 잊지 말아라. 네? 잊지 말아라. 네. 네 아들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 돼. 네가 아빠처럼. 네. 많이 좀 잡으셨어요? 네. 우리 모든 많죠. 아, 다행이시네. 아빠랑 소풍 온 것 같아? 어 진짜. 단둘이서 이렇게 먹으니까도 맛도 있고 좋고. 여자들 필요 없어 그지? 그냥 해야. 우리끼리만 해도 상관없겠다. 아들 안 줘서 먹어. 아빠한테 기분 좋았는지 네가 더 많이 잡아서 기분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물어봐 아빠한테. 응? 엄마한테? 아빠한테.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만약에 달라져도 충분히 그 느낌이. 저는 진짜 두두두두두두두두 많이 냈는데 어. 먼저 머신 건장 막 두두두두두 많이 냈는데 요즘은 그게 입질이 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낚시꾼이 돼가네 이제. 난 근데 진짜 솔직히 응. 처음 잡았을 때 진짜 신났어. 그랬어? 어 내가 이거 드디어 잡았다. 근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 치고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야. 그래도 아, 나 긴장 많이 했어. 어 처음에 아빠가 딱 느꼈어. 어 우리 아들 심장이 막 쿵쾅대고 있네. 막 나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사장님 낚싯대 반납해가지고 제일 끝에서 우측 거기다 꽂아놨습니다. 어. 어어 거기다 놔. 이게 뭐예요? 안하고 안하고 이만해요? 아니 뭐 낚시를 잡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양식하신 거예요? 아 이거 그림을 잡으신 거예요? 사온 거예요. 자연산. 아 우와 자연산이 아직 없어요. 자연산이 이렇게 커요?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우와. 자연산이라고 하십니다. 어우 무섭다 무서워. 어 이거 물리면 아파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크다. 와 지금 막 가려고 하는데. 와. 아 뼈 있는 데를 딱 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진짜. 이거. 왜 눈을 딱 뜨세요? 부흥어 좌대 낚시였어요. 오늘 아, 사장님 친절하시고 고기 방류를 많이 해주신 바람에 아들하고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자, 네 마리는 담아왔는데 살려서 집에서 제가 회를 좀 떠볼게요. 아들 앉아.
저는 우럭회. 우럭회가 가장 맛있는 철이 겨울철 같습니다. 좀 수온이 차가워서 그런지 두레박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만 왔는데 집에까지 다 살아있었고 굉장히 싱싱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야채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일단 잡아오면 김초밥을 먹습니다. 회를 뜨다가 한참 집어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겨울 찰진 우럭 맛 보시러 좌대 한번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다.